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셀룰라 시스템스 앤 스탠다드, 3G WCDMA, 4G LTE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셀룰라 시스템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이 셀룰라 시스템이 왜 중요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핸드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한번. 스마트폰의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만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요. 보면 여기 뭐홈 버튼이란 게 있고, 여기에, LCD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를 보면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몇개 그려져 있고요.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이쪽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개의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자명, 그다음에 여기 지금은 3G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세 개의 동그라미는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3G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오늘 저희가 공부할 그 부제목이죠. 3G WCDMA 4G LTE라고 할 때, 그 3G입니다. 그래서 G는 이제 뭐 generation이고요.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3G라는 말 대신에 똑같이 있으면서 여기 이제 LT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오늘 부 제목에 4G LTE라고 할 때, 그때의 4G LTE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자리에 지금 아마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것이 아마 동그라미 끝까지 있나요? 있을 텐데요. 이것은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지금 간단한 망이 이네이블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제목을 Cellular Systems and Standards 3G WCDMA 4G LTE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셀룰라 컨셉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역시 이 무선 통신에 대해서 또는 통신에 대해서 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통신이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인류가 조금씩 지력을 가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언어의 기초적인 언어를 가지게 되면서 시작이 됐겠지요. 그런 것은 이제 근거리에 사는 통신인데요. 조금 이제 멀어지면서 뭐 long distance 통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그 호머라는 그리스 작가를 아시죠?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 이제 어떤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네,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보면 그리스 군의 한 사람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스텐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위에 뭐가 있는데 제가 그리스 레터를 잘 몰라서 그냥 영어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스텐토라는 사람은 이 목소리가 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지금 스텐토러스 T가 빠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스텐토러스 네, 스텐토리어스인가요? 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 목소리가 매우 크고 힘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다섯 사람의 목소리 크기를 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군의 어떤 명령 지휘 계통에서 큰 목소리로 뭐 예를 들면 우현 앞으로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대들이 움직이고 좌현 뒤로 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부대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처음에 무선 통신으로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무선 통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만으로는
신호를 전달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적인 건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비주얼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군 부대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게 플래그, 깃발 가지고 이제 통신하는 거고요. 아마도 군에서 통신병으로 복무를 하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복무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깃발 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깃발로 이렇게 수신호를 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시험도 보고 육군 통신학교 이런 데 가서 하시느라고 고생했던 경험 아니면 앞으로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대전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전함이 있으면요. 이게 수병들이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원통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닫았다 내렸다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전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가림막을 쳤다 가렸다 하면서 이제 모스 신호라든가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또는 라이트를 이용해서 롱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죠. 근데 이때는 뭐 특별히 전자기기,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적인 무선통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무선통신을 위한 장치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이게 뭐라고 불리냐면 스모크 시그널이라고 불리는데요. 스모크 시그널은 우리말로 봉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모크 시그널로 번역이 됩니다만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워가 다섯 개의 굴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마다 이제 각각마다 이제 아궁이가 있어서 여기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이제 창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래서 멀리서도 야간에는 이 창에 불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제 주로 연기를 냈고요. 밤에는 이제 빛으로 그렇게 통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산마다 이런 이제 봉수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이제 봉수대에서 이 스모크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이 빛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 봉수대에 있는 병사가 이걸 보고 그대로 릴레이를 하는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km 됩니다만 그런 정도의 거리도 충분히 커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롱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와일리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문제 하나 내어볼까요? 이렇게 다섯 개의 굴뚝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몇 개의 신호를 전달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이제 중학생이 우리 아들 녀석한테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굴뚝이 다섯 개니까 5의 2승 해서 25개의 시그널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아 껐다 켰다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고 다섯 개의 굴뚝이 있으니까 2의 5승 그래서 이제 32가지 신호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봉수대를 이용해서 32가지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틀렸습니다. 용산에 가면 서울에 이제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요. 워 메모리얼에 가시면은 꼭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봉수대가 다섯 개 있고요. 실제로 우리 남산에 가도 N 서울타워라고 있죠. 그 남산에 가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고 설명이 뭐냐면 다섯 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섯 개죠? 32개나 보낼 수 있는데 왜 다섯 개만 보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통신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32개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32개를 다 보내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좀 그보다 적은 수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요 두 개의 왼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굴뚝에 연기를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가능할 것이고 또 중간에 그러던 두 번째와 세 번째 굴뚝에 연기를 올리는 이런 신호도 가능할 것입니다. 32개 중에서는요. 2의 5승. 그런데 낮에는 이제 굴뚝이 잘 보일 테니까 아마도 이 두 신호가 구별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이제 불빛으로 하는데 꺼져 있는 굴뚝은 굴뚝이 있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사실 구별이 잘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를 제외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다섯 개의 메시지만 보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사용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쓴 원격 Long Distance Telecommunication 시스템이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조금씩 아이디어가 나와서 19세기부터 아주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Electrical Telegraph 또는 Telegraphy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무선, 아니죠. 우리나라 전신 시스템이죠. 전신 시스템이고 이것이 아마 18세기 중반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요런 조그만 박스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축이 있고 아마도 요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스프링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도 나죠. 뚜두두두두두두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 그런 신호를 전선을 통해서 멀리 전달을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일렉트리컬 텔레그래피입니다. 참고로 요 도구, 요 기구의 이름을 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이것을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들기는 것을 이제 키잉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무선 통신, 디지털 무선 통신에서도 이 키잉이란 용어가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다 보면 이 킹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텔레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텔레폰은 여전히 이제 유선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이어드 시스템이고요. 이것도 일렉트리컬 와이어가 있는 와이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더니 1876년에 알렉산더 그람 벨이 이제 발명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이것 두 개 쓴 유선인데 이제 1897년에 와일리스 텔레그래피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유선이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바뀐 거고요. 누가 발명을 했죠? 예, 이탈리아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마르코니가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발명된 해는 189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와일리스 텔레폰이 나올 텐데요. 이 와일리스 텔레폰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현재 이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전화 기능을 끄고 사용하실 때는 와이어리스 텔레폰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이 와이어리스 텔레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리스 텔레폰 시스템은 이제 20세기에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무선 통신, 장거리 통신의 역사를 대충 개관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장거리 통신에는 위성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뭐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과목에서는 그것이 위성 통신인지 또는 이제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인지 지상에서의 이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사용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쓴 원격 롱 디스턴스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조금씩 아이디어가 나와서 19세기부터 아주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렉트리컬 텔레그래프 또는 텔라그래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무선, 아니죠. 우리나라 전신 시스템이죠. 전신 시스템이고, 이것이 아마 18세기 중반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조그만 박스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축이 있고, 아마도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스프링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도 나죠. 뚜두두두두두두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 그런 신호를 전선을 통해서 멀리 전달을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일렉트리컬 텔레그래피입니다. 참고로 요 도구, 요 기구의 이름을 아시는 게좀 도움이 될 텐데요. 이것을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들기는 것을 이제 키잉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무선 통신, 디지털 무선 통신에서도 이 키잉이란 용어가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다 보면 이 키잉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텔레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텔레폰은 여전히 이제 유선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이어드 시스템이고요. 이것도 일렉트리컬 와이어가 있는 와이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더니 1876년에 알렉산더 그람 벨이 이제 발명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이것 두 개는 유선인데 이제 1897년에 와일리스 텔레그래피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유선이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바뀐 거고요. 누가 발명을 했죠? 이탈리아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마르코니가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발명된 해는 189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와일리스 텔레폰이 나올 텐데요. 이 와일리스 텔레폰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현재 이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전화 기능을 끄고 사용하실 때는 와이어리스 텔레폰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이 와이어리스 텔레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리스 텔레폰 시스템은 이제 20세기에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무선 통신, 장거리 통신의 역사를 대충 개관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장거리 통신에는 위성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뭐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과목에서는 그것이 위성통신인지 또는 이제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인지 지상에서의 이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고요.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를 보시면 먼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와이어드 또는 와이어 라인이라고 합니다. 유선 통신 그리고 무선 통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무선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인데 고정되어 있는 것, 무선이면서 와이어리스면서 픽스트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방송국, 예를 들면 뭐 MBC, 여의도에 있는 MBC 방송국과 남산에 있는 안테나, 큰 안테나가 있죠. 남산에 있나? 예전에 남산에서만 주로 출력을 했습니다. 안테나까지 그 구간은 와이어리스 픽스트 링크,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이 와이어리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와이어리스 모바일 또는 모바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이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포항이고요. 여기가 홈이 곳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무선 통신망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최대한 높은 곳에 강력한 신호로 송출하는 안테나를 달아서 이 안에 있는 자동차에 탑승한 사용자라든가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통신 방식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파수 대역이 있다고 했을 때, 사용하고 싶은 유저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 주파수 대역 그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겠죠. 더 많은,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주파수 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고 또한 부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예전에 그 카폰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면은 뒤에 이제 트렁크 있는 쪽에 이렇게 뭔가 안테나가 이렇게 길게 달려 있었고요. 즉 안에는 운전석이 있을 텐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가 결국은 이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송수신기에 연결이 되어서 신호를 주고받았고요. 안테나도 길고 자동차 엔진에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전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멀리 있는 기지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커버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를 많이 넣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카폰이란 것이 신분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폰은 아닌데 그냥 전화기처럼 생긴 것을 카센터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놓고요. 트렁크 안에는 송수신기가 없는데도 밖에는 이렇게 안테나 모양을 달아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속을 해도 경찰이 잘 안 잡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파수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 이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AT&T에서 예전에 이제 Bell Laboratories에서 Bell Lab이라고 하는데요. 이 Bell Lab 연구원들이 통신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셀룰라 컨셉이라는 것인데요. 이 셀룰라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부족한 자원을 일거에 부족하지 않은 자원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이 많은 인구, 전 세계 인구들이 이 셀룰라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셀룰라 컨셉은 간단히 말하면 a lot of transmitters가 어떤 에리어를 커버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예전에 있었던 것은 뭐 싱글이나 몇 개의 트랜스미터가 전체 에리어를 커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커버하고 싶은 에리어를 이렇게 격자로 나눴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이 가운데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안테나를 달고 이 전체 지역을 이제 커버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강력한 신호를 냈어야 됐고요. 또 이 멀리 있는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도 또한 강력한 신호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룰라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격자마다 기지국을 설치하고요. 기지국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 다시 용어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호를 훨씬 낮은 출력으로 송수신해도 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전에는 이 카폰에서 여기까지 신호를 주고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가까이 있는 기지국과만 신호를 주고받으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동차의 제너레이터에 연결된 그런 고출력 트랜스미터가 필요 없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통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우 파워로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전파라는 것의 특징이 가다 보면 감쇄가 됩니다. 자유 공간에서도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이제 신호의 파워가 감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작은 파워로 송수신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 전파가 충분히 미치는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요 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 신호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이 대역의 고출력으로 넓은 지역에 사용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카폰 사용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저출력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셀룰라 컨셉이고요. 셀룰라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셀룰라 컨셉에서는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프리퀀시 리유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그전에는 한 사람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이제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유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리퀀시 리유스가 가능해지면서 그전에는 한 명밖에 쓰지 못했는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되면서 이 모바일 와이어리스 텔레폰이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참고로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는 저희가 셀이라고 하는 것을 정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많이 그립니다. 벌집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셀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은 출력으로 이 주파수 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밴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7개의 셀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셀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신호를 신호를 이 대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일곱 조각을 낸 다음에 예를 들면 1, 2, 3, 4에서 이제 7번까지 있으면요. 요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7 셀 패턴의 한 가운데에서 1번 주파수 대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 셀 패턴이 옆에도 이제 있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7개의 셀 중에서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1번 주파수 대역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저출력으로 송수신을 하면 서로 간섭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 리유스 팩터를 7셀 패턴이기 때문에 7분의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프리퀀스 리유스 팩터가 사실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사실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7셀 패턴이 아니라 70셀이라고 한다면 이게 70개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밴드위스가 굉장히 넓어야 되거나 거꾸로 사용할 수 있는 밴드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1인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Frequency Reuse Factor 1이라는 다큐먼트들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통신 방식이 CDMA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Element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이렇게 해서 이동 전화 시스템이죠. 정확히는 이동 전화 시스템의 원소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CN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Radio Access Network 해서 RAN 이렇게 RAN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User Equipment라고 줄여서 U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셀룰라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이제 PSTN이라고 불리는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라는 망이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이미 전국에 깔려 있고요. 이 PSTN이라는 망, 그리고 또 요즘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망이 있죠. 인터넷이란 망이 또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촘촘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PSTN이랑 인터넷은 다 유선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선 통신망에 결국은 우리의 유저 이퀴먼트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포항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핸드폰은 유저 이퀴먼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유저 이퀴먼트는 이제 굉장히 많겠죠. 한편 이것을 또 모바일 스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즈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파가 나가서 그 다음에 기지국이라는 곳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기지국은 보통 건물 위에 이렇게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 동그랗게 돼 있고 조그만 안테나들이 이렇게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참고로 이것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베이스 스테이션과 모바일 스테이션 사이에 이 구간, 이것이 무선 구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저 이퀴먼트와 베이스 스테이션을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크를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지국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몇 킬로미터 단위, 어떤 때는 더 근거리에서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스테이션들이 결국은 인터넷망과
전화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무선 구간을 통과하고, 그 다음 이 무선 구간을 통과한 끝에 있는 기지국, 뭐 기지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기지국에서 유선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화와도 연결할 수 있고, 인터넷과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3G WCDMA와 4G LTE라는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셀룰라 셀룰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이 셀룰라 네트워크가 그동안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번 진화할 때마다 표준을 정해서 1G, First Generation, 2G, Second Generation, 2.5G, 3G, 4G, 5G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G라는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 이 Generation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뀌느냐인데요. 심지어 Electrical Engineer들도 이 전공이 통신이 아니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어떤 Clock Frequency 에 따른 것이냐. 예전에 마치 보면 CPU가 막 올라갈 때뭐몇 기가, 뭐몇 메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했듯이 이제 이 캐리어는 이제 주파수입니다. 또는 클락 프리퀀시가 바뀔 때마다 이 제너레이션 넘버가 바뀌는 것이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칩셋 테크놀로지가 몇뭐 마이크로미터 테크놀로지, 몇 나노미터 테크놀로지 이렇게 바뀌면 바뀌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여기 있듯이 Radio Access Technology 또는 Radio Transmission Technology라고 불리는 이 무선 구간의 표준이 새롭게 제정될 때마다 번호를 갱신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Generation인 1G에서는 이 EMS라는 표준이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Advanced Mobile Phone Systems 줄여서 이제 EMS라고 했고, Analog FM 또는 FDM, FDMA 이런 것을 이용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 FDM, FDMA에서 M과 MA에 대해서만 뭐 말씀을 드리면요. 이 M은 Multiplexing 이란 뜻이고요. 이 MA는 Multiple Access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셀룰라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셀이라고 하면요. 이게 기지국이 있고, 아까 뭐라고 했었죠?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신호가 주고받아지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한 번은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신호가 가야 되겠고요. 또한 번은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신호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이스 스테이션은 이셀 안에 하나가 있고요. 모바일 스테이션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 스테이션은 한 번에 여러 신호를 보내줘야 되고요. 반면에 여러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 한 번에 접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들로 가는 것은 멀티플렉싱에 해당되겠고요.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는 것은 멀티플 액세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First G라고 한 다음에 FDM과 FDMA가 다 쓰였다. 여기서 FD는 Frequency Division입니다. 다 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First Generation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의 목소리, 보이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Second Generation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송수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표준이 GSM이라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룹 스페셜 모바일이라는 용어인데요. 지금은 글로벌 시스템 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읽어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과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를 사용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쉽고요.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만. 그리고 여전히 대부분이 사실 보이스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2.5G 스탠다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스탠다드는 아니었습니다. CDMA1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본래 이름은 IS95, IS95를 해서 인터림 스탠다드 95. 여기서 이름도 말했지만 인터림이라는 것이 이제 중간의 이런 뜻이죠. 스탠다드가 되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퀄컴이라는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 미국의 중소기업이 이 표준을 만들었고요. 표준을 이제 좀 더 정교화하고 실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의 여러 엔지니어들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 이 퀄컴이라는 기업과 제휴하도록 이제 애트리를 비롯한 연구 기관들을 독려를 해서 함께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코어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퀄컴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 제너레이션 시스템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대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셀룰러 마켓에서도 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2.5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싱,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 이제 그런 무선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트래픽은 보이스 트래픽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전에 유럽에서는 이제 2G GSM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2.5세대 IS95가 데이트를 치니까 이제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ITU라는 국제기구에게 새로운 서드 제너레이션을 이제 국제표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표준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WCDMA라는 것은 이제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 회사들, 물론 미국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들이 약간은 이제 퀄컴을 배제하고 함께 만든 표준이 되겠고요. CDMA 2000은 여전히 퀄컴의 표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본래는 한 가지만 채택을 하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WCDMA, CDMA 2000, 2000,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제안한 방식 등 여러 개가 동시에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G라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는 WCDMA입니다. 세 회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가 WCDMA를 사용하고 있고 한 회사가 CDMA1을 개량해서 CDMA2000과 이제 유사하게 만든 시스템을 3G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CDMA1과 WCDMA는 말 그대로 이 CDMA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CDMA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이렉트 시퀀스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 방식이고요. 그래서 DSCDMA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요. 하지만 사실 좀 더 학술적인 용어로 쓴다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을 멀티플 억세스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한 것이 DSCDMA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DSCDMA에 대해서는 약간 히스토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파수 대역이 있으면 실제 필요한 주파수 폭이 아주 작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굉장히 넓게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이 대역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다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한 번에 아래쪽에 있는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어떤 순간에는 이만큼을 썼다가 다른 순간에는 이동을 해서 하핑을 한 거죠. 주파수를 여기를 썼다가 하면서 결국은 긴 시간을 보면 이 전체 구간을 다 쓰는, 그래서 여전히 스프레드 된 이 스펙트럼을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지금 셀룰라 시스템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철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싱가 라디오라고 하는데요. 이 싱가는 싱글 채널,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싱글 채널 그라운드 앤드 에어본 라디오 시스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싱가 라디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뭐 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래 전부터 거의 베트남전 때부터 사용돼 왔고요. 군용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이렇게 뛰면서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도 거의 비슷한 때부터 계속 연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군용으로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닥터 비터비를 비롯해서, 참고로 이 비터비는 여러분이 통신을 하셨으면 또는 통신 앞으로 공부하실 거면 들어보실 텐데요. 앤드루 비터비라는 유명한 분인데 교수이자 사업가였죠. 퀄컴의 코파운더이기도 하고요. 이 닥터 비터비가 비터비와 그다음 이제 이 연구원들이 퀄컴의 연구원들이 이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에서 사용되기로는 결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난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의 일종인 DS 스프레드 스펙트럼,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이 셀룰라 망의 멀티플럭스였으니까 모바일 스테이션들에서 이 기지국으로 가는 이 망에 적용을 해서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 DSCDMA 또는 DSSS 멀티플럭세스 방식을 이제 한참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많은 교수님들도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엔지니어들의 노력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대학원생이었는데 이때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서 닥터 비터비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CDMA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개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나는 오늘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큰 자신감을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CDMA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WCDMA와 CDMA 2000과 같은 그런 표준들이 Third Generation 표준으로 제안이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G, Fourth Generation 셀룰라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LTE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이 표준은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아닌 상태에서 많은 서비스 회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표준으로 굳어진 것이고요. 본래 말 그대로 롱텀 에볼루션은 이제 장기간에 진화시키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서드 제너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그러다 보니 나온 어떤 중간쯤 되는 표준을 이제 이 회사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만들고 서비스 회사들이 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퍼졌고요. 지금은 그냥 4G LTE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또는 줄여서 그냥 LTE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OFDM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OFDM은 오토고날, 그다음에 요 FDM은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플 억세스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OFDMA, 그래서 오토고날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제는 데이터가 주요한 트래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하나의 스마트폰에 3G 송수신기와 4G 송수신기를 다 넣어놓고요. 음성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3G로 주로 하고, 데이터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이 4G LTE가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B4G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Beyond 4G. 그래서 지금 4세대 이후, 물론 4세대 이후는 제일 처음 5세대겠습니다만은 5세대, 6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표준을 아울어서 B4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eyond 4G에서는 어떤 것이 연구될까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고 B4G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제 5G 스탠다드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흥미롭게도 이 4G LTE 이후에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그리고 Multiple Access 방식과 그것의 변형이죠. Variants들이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의 주요한 방식으로 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FDM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한두 세대 이상의 이 셀룰라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시스템은 통신 시스템은 사실 셀룰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넣어놓은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켜시면 어떤 경우에는 세팅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된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와이파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이렇게 된 표시인데요. 이것이 이제 블루투스와 관련된 표시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이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이 와이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IEEE라는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IEEE라고 부르는데요.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라는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기 및 전자공학도들의 어떤 인스티튜트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본래 이제 IEEE라고 불리는 영국 조직에 있었습니다. Institution of Electrical Engineers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조직과 이름도 유사한데 이 IEEE는 1871년에 시작됐다고 하고요. IEEE는 미국에서 1963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IEEE가 국제적인 조직이 되어서 대부분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논문들도 이 IEEE의 저널들에서 많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EEE가 사람들이 그냥 모여만 있거나 아니면 저널 퍼블리케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 활동을 하는데요. 이 802.1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EEE 802.11 이것은 이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MAC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과 이제 PHY라고 불리는 피지컬 레이어의 스펙을 이제 표준화한 것이고요. 주요한 이제 대상은 와일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와일리스 랜, WLA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입니다. 와이파이는 그러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IEEE 802.11 스탠다드들 중에서 802.11, 802.11a, b, g, 11, 2007, 11n, 그다음에 11ac, ad 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이네이블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표준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으로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피델러티의 줄임말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와이파이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표준으로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로 이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블루투스는 여전히 이제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표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근거리에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프린터, 와이어리스로 이제 프린터가 케이블이 굵고 그랬었기 때문에, 프린터는 그냥 전원만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가는 신호는 이제 무선으로 하자. 그것이 주요한 타겟 어플리케이션일 때 이제 이 블루투스라는 표준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름 이렇게 붙여진 이유는 이제 스칸디나비아에서 이제 10세기 정도에 이제 헤럴드 블루투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데니시가 어딘가요? 덴마크인가요? 네. 그 종족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큰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이 블루투스라는 표준이 이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에서 이 여러 가지 표준을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는 그런 표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블루투스가 이런 마크인데 이게 뭘까 하다가 혹시 이게 뭐킹 헤럴드의 왕관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농담입니다.
Cellular Systems and Standards 3G WCDMA 4G LTE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넘어가면서 저희가 리뷰를 하면요. 처음에 이 강의는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에 떠있는 여러가지 이런 기호들 3G, LTE 이런 표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블루투스 표시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간단한 설명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Long Distance Communication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목소리로 하다가 빛을 사용하다가 도저히 이걸로는 정확하게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전선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선전신, 전화, 무선전신, 그리고 무선전화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여기도 적혀있듯이 키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이 키를 두들기는 것을 키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셀룰라 컨셉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넓은 지역을 하나의 안테나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안테나로 커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낮은 출력의 송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requency Reuse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셀룰라에서는 이 Frequency Reuse는 셀 패턴 또는 리유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이 되어서 이 패턴이 한 덩어리가 몇 개의 셀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CDMA에 와서는 그것의 가장 큰 값인 1에 도달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세 가지 엘리멘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와이어드 네트워크가 있고요.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고 또 그 기지국들과 PSTN, 전화 시스템과 인터넷과 연결하는 코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지국들과 모바일 스테이션들, 베이스 스테이션과 모바일 스테이션들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지국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 또는 유저 이퀴먼트라고 부르는 이 장치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페이지를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이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원소들은 기지국, 그 다음에 이동국, 그 다음 여기 빠뜨렸지만 릴레이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기지국이나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나온 신호가 굉장히 약할 때 연결해 주는 것을 릴레이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멀티플 억세스, 멀티플렉싱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지국에서 모바일 스테이션들로 가는 이 구간은 포워드 링크 또는 다운링크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건물 위에 예전에는 기지국 안테나를 세웠고 사용자들은 좀 땅바닥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다운링크 아래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운링크라고 했고요. 반대는 이제 업링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방향이 포워드 링크, 이쪽 방향을 또 리버스 링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근본적으로 여러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링크 또는 포워드 링크는 멀티플렉싱을 해야 되고요. 거꾸로 여러 모바일 스테이션들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는 이 업링크 또는 리버스 링크는 멀티플 억세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셀룰라 네트워크 스탠다드에서 G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숫자가 바뀌는 것은 칩셋 테크놀로지나 캐리어나 클락 프리퀀시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 또는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 표준이 바뀌고 그것이 이제 새롭게 사용되면서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irst Generation은 아날로그 보이스로 FDM, FDMA, Second Generation은 GSM으로 TDM, TDMA, Third Generation 가기 전에 2.5 Generation은 CDMA1 또는 애초에는 Interim Standard, IS95라고 불렸던 CDM, CDMA, 그리고 3G는 주로 WCDMA, 그리고 일부 CDMA 2000,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중국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4G는
4G는 이제 LTE인데 OFDM, OFDMA를 사용하고 있고 Beyond 4G, 5G 이런 것들은 주로 OFDM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DMA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CDMA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중에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용으로 쓰면서 특히 셀룰라 업링크에 사용하면서 DSCDMA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대역보다도 훨씬 넓은 대역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군용으로는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FH입니다.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그리고 DSCDMA에서는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Fi는 셀룰라 표준은 아니고요. IEEE라는 조직에서 만든 Wireless Local Area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블루투스는 소형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름은 스칸디나비안 왕의 이름을 따서 모든 기기들에게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표준으로 하나로 통합된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